아니 좀 파리 연인이라는 작품은 좀 박신영 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다른 그 작품들만큼 어려웠고요. 네. 초반에 프랑스 촬영 때 이미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아. 한국에 와서 바로 수술을 하고 모두 끝까지 찍었는데요. 아. CG를 못해서 목발을 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군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들은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나는 그냥 와가지고 대충 하는 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검정 옷을 입은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만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아, 맞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네. 저 너머에 예, 저 너머에 어떤 분들하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앞에만 본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어떤 시간에 어떻게 내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자. 그리고 그게 전달된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연기든지 그게 그림이든지.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이게 궁금해요. 이게 또 이게 또 네. 박신영 씨의 생각을 듣는 거잖아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이 사건의 부검은 끝났습니다. 증거로 사인을 밝혀내는 게 부검이고 부검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 김은희 작가님이 이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인은 이제 신인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려도 많았고 법의학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또 다루는 드라마라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편성에 좀 난항을 겪었다. 근데 이제 박신양 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이게 편성을 받았다. 사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신인 작가잖아요. 신인 작가에다가 장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장르물이 거의 공중파에서는 보기가 힘들었고 맞아요, 맞아요. 게다가 부검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저녁 10시에 누가 사람 배 가르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 약간 좀 그런데 박신양 선배님이 너무 고맙게도 그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정말 땜빵으로 들어가게 된 작품이었죠. 예. 네. 실제로 이 사인 준비할 때 진짜 법의학자처럼 이렇게 좀 사셨다 그래요. 아 예, 제가 영화나 드라마 할 때 사전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하는 편인데요. 법의학자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주로 눈에 보이기에는 시체 해부죠. 아무리 직업이더라도 시체 해부를 평생 동안 하면서 사는 게 뭐지? 무슨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예, 법의학자분 하시는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에 참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첫날 가서 시체 6구의 해부를 이제 눈앞에서 지켜보고 이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참관 자격을 그나마 비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거기에는 정말 처참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임신을 한 어떤 여자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머리가 깨져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근데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매일 그렇죠. 한 달 넘게 두 달 예,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부산에 가면은 현장 검안이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미국처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법의학자분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를 가서 취재를 해야 되겠다. 가서 참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은 모습,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죠. 와. 이게 이 당시에 그 A4 용지 160장에 달하는 일지를 작성을 하셨다고 그래요. 야, 대단하시네. 그거를 작가님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거죠. 야, 이게 사전 준비를 아무리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래도 그 법의학자분들과 두 달여를 그 이상의 또 시간들을 함께 보내신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일 궁금한 건 그분들이 그거를 무슨 마음으로 하실까? 예. 그 직업을 가졌다고 모두 똑같지 않죠. 그걸 대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시고 디테일도 다르시고 전화 받는 모습, 식사하시는 모습도 다르고 쉬는 모습도 다르고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도 다르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 그 얘기가 믿어질 테니까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요. 함께 겪었습니다. 저 사금융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어떤 것들은 대사로 만들어져서 대본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주인공 그런 명.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보고 IQ 뭐 그렇다 치고 EQ 조금 되는 애들로 2009년부터는 이제 후배들 위해서 박신양 펀 장학회. 네. 여기에 이경 씨가 요 장학회 출신이에요? 이경 씨가? 네네 맞습니다. 어. 네. 네. 연극영화학과가 있는 많은 학교에서 지원들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죠. 아, 그럼 수업도 해주시고? 우리는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같이 만나고 아무 때나 같이 연기 얘기 나누고. 아, 그렇군요.